인종이나 진짜 공간에 따라서 아름다운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. 제 눈에는 전혀 예쁘지가 않은데 되게 아름답다고 칭송받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. 그 사람마다 공간마다 다른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업이 나가는 거예요. 처음에 이제 제 작업에서 갖고 있는 중심은 그거고, 제 얘기가 가장 중심이고요. 그 바비 인형으로 한 작업은 학부 때부터 계속 했던 작업이에요.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작업을 좀 진지하게 시작해 보려고 할때 어떤 주제를 잡아야지 작업을 계속 오래오래 재밌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고 오래오래 계속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를 되게 되돌아봤을 때 제가 엄청 예뻐지고 싶고 외모적으로 좀 소비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, 제 인생에서.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 예뻐지고 싶은 그런 욕망? 그런 거에 대해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. 네,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주제를 표현하는 그 소재로 바비 인형을 이제 차용을 해와서 계속 바비 인형으로 작업을 했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제가 비너스로 작업을 했어요. 비너스가 이제 미의 여신이고 뭐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잖아요. 그래서 비너스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맞아요. 맨뭐 처음에 그거 보고 현대사회에서는 비너스가 생각했거든요. 비너스의 그런 외모적인 게 전혀 예쁜 모습은 아니잖아요. 아름답거나. 그래서 그 되게 비너스가 좀 몸도 후덕하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또 비너스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바비 인형이 현대사회에서는 거의 비너스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바비 인형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.